네, 저는 고척 아이파크 현대 아니 고척 코스트코 현대 아이파크몰 입점 저지 공동대표 김지연입니다. 우선 경기도지사로 계실 때 대규모점포 저지를 위한 추진을 하신 게 있더라고요. 정말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. 이렇게 나온 거는 지금 서울의 세 군데 지금 마곡하고 마포하고 저희 구로가 지금 추진이 되고 있고요. 그리고 수원이 또 한 군데가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. 반드시 이것은 막아내야 되는 거고 대규모 이제 점포, 복합 쇼핑몰이 이렇게 골목상권을 다 죽이는 죽음이 있는 거거든요.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위드 코로나로 돌아서면서 골목상권이 조금 더 활기를 띠는 한에 이 상권을 죽이는 대형 점포들이 이렇게 들어선다라면 저희 영세성인들은 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. 그리고 저희 고척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규모 점포 개설자가 주식회사인데 주식회사의 80%가 국토부가 가지고 있어요. 주식 소유를. 그럼 결과적으로는 중앙정부가 지금 골목상권을 죽이는 데 지금 일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.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고 저는 일어나서도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후보님이 한번 심도 깊게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저희 살고 싶어요. 저희 상인들이 모두 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. 저희 살고 싶습니다. 그리고 저희 상인들의 권리를 조금 더 저희가 유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. 우리 참 권리를 찾고 저희도 편안한 삶을 살고 싶습니다. 거기에 코로나보다 대규모 점포가 거기에 지금 정부 주택 도시 기금이 그쪽으로 지금 흘러들고 있다라는